가장 건강한 식생활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주 적당히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 채식이 왜 건강식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항산화제 혹은 산화방지제, 예,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산화방지제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이 가장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다. 근데 그 항산화제는 혹은 산화방지제는 철저히 식물성 음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음식이 건강에 좋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는 식이섬유라고 부릅니다. 이 섬유질은 이 식물성 음식 안에 여러분이 감자를 먹는다, 복숭아를 먹는다, 뭐 쌀을 먹는다 그 안에 다 이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섬유질도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사람들은 장 안에 들어와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들은 다 소화돼서 흡수가 되지만 이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만은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변에 그대로 섞여 있어. 그런데 이게 이 식이섬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스펀지죠,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장 청소를 잘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들어가서 이 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자 장을 좀 봅시다. 장은 표면이 아주 뭐라 그럴까? 자, 요 부분에 요게 이제 대장이죠, 그렇죠? 대장, 쭉 대장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소장. 여기가 뭐예요? 십이지장. 여기 위장이 있는데 위장은 떼버렸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딱 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볼록. 그러니까 장 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뽀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틈새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그 식이섬유들이 이 틈새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장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식이섬유가 하는 일은 수분을 함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래서 복숭아를 잘라서 통조림 만들면 복숭아가 불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복숭아 부피가 커져요. 이제 그것처럼 이거 채식을 건강식을 하신 분들의 대변에는 그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변의 부피를 크게 합니다.
그 장 청소도 하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의 부피가 이렇게 크면 그리고 부드러워요. 왜? 변 자체가 식이섬유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만약 식이섬유가 변에 섞여 있지 않다면 변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합니다. 수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대장에서는 그 변에 있는 수분이라도 다 도로 재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대장 안에 있는 대변, 변에 있는 수분이 다 흡수가 되면 변이 딱딱해져요. 변이 딱딱해지면 변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이 장 안에는 특히 대장 안에는 그 옛날에는 대장균이라고 불렀죠. 균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내 세균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식을 하고 채식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변비가 잘 되면서 그다음에 이 섬유질이 이런 장 청소를 잘 하지 못하고 여기 고기 찌꺼기들이 많이 이렇게 끼어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그 고기 찌꺼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런 찌꺼기들 때문에 그런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장을 섬유질이 잘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자연이 딱 맞게 장내 세균의 균형이 맞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기름기 있는 음식 이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 이 담낭에서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내요. 그래서 담즙은 기름기를 지방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 담즙이 너무 많이 왜 고지방 식사를 하니까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 담즙 이 물질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육식 때문에 이렇게 그 찌꺼기에서 이제 생산된 나쁜 물질들과 이 담즙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이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있으면 그런 발암물질도 다 흡수해가지고 대변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섬유질이 부족한 이제 동물성 음식, 육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발암물질 때문에 대장암에 암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하는 것을 옛날에 과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똥을 놓는데 똥 무더기가 먹은 것보다 더 크면 절대로 대장암에 안 걸린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자 먹은 것보다 어떻게 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섬유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질이 뭐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먹은 것보다 더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장 청소를 다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육식을 하면 섬유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암 발생률이 대장 특히
피대장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왜 이런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 속으로 흡수되면 그게 다 발암 물질이니까. 그래서 흡수가 돼서 유방으로 가서 자극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래서 건강식을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섬유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영양소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 이제 소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소위 3대 영양소란 게 있잖아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제 3대 영양소인데. 이 건물로 치면, 탄수화물은 인간을 건물로 치면, 단백질은 이 건축 자재입니다. 건축 자재. 지방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이 단열재. 그렇게 취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뭐가 될까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단열재하고 건축 자재는 뭐 혹시 수리할 때가 되면 조금씩 사서 쓰고.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사용되는 비용이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뭐 무슨 단백질이나 뭐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건축 자재가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지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냐면 영양학자들이 그 3대 영양소의 그 비율이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 70%. 그 다음에 단백질이 15%. 지방이 15%. 이렇게 해서 되게 이런 비율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가장 그 균형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냐? 여러분은 맞출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잡수실 때마다 이 비율은 자연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이 비율이 그냥 여러분이 애쓸 필요 없이 이렇게 70, 15, 15로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죠. 자, 왜 그러냐. 박사님 여기서 고기도 안 주는데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15%가 오냐. 식물성 음식에도 이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단백질은 고기에만 있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먹어도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단백질을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육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육식을 하면 이 지방이 이 탄수화물 육식을 하면 탄수화물은 지극히 적어요. 5%밖에 없어. 없고 단백질이 40%. 지방이 뭐 55%.
이렇게 되니까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영양 이 균형이 이런 식으로 동물성 육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유지가 되면 똑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이 세포들이 암 세포로 핵가닥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항상 이 밸런스가 깨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마치 뭐가 항상 부족하니까 산소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물도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가 이 3대 영양소의 균형도 뭐예요? 완전히 깨지고 그러니까 세포들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 오염 물질, 뭐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아이고 막 이렇게 살 바에는 미쳐버리자. 그래서 암세포로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를 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상황이 좋아져. 아 이제 영양소 규정도 맞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모세혈관이 발달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해지고 이제 물도 꼭꼭 충분히 마시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뭐 한다고요? 짐 싼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제 고향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면 어떻게 이 단백질이 15%가 섭취될 수 있느냐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 쌀에도 단백질이 한 8%가 있습니다. 8%. 응? 그다음에 밀, 국수, 뭐, 밀에는 단백질이 13% 가량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콩에는 약 20%가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두부 같으면 콩보다 단백질량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이 잡수는 과일이나 이런 데도 다 그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아주 그냥 저절로. 네? 그래서 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콩에 단백질이 20%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콩만 드립다 먹으면 단백질 과잉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옛날 영양학자들이 뭐 동물성 음식에만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식물성 음식에도 다 그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고루 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음식도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다 충분히 섭취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 동물이 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동물성 음식을 안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럼 소는 어떻게 맨날 풀만 먹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채식물성 음식에도 결국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어떤 예를 들어서 곡식류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콩이나
이런 견과류에서는 라이신이 충분히 들어있어. 그래서 서로서로 짝을 맞춰주면, 필수 아미노산이 다 충분히 섭취될 수 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식하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채식을 충실히 못해서. 제가 한 번은 그 루마니아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한 열흘 거기서 그 루마니아 간호사들을 이제 그 건강 교육을 시킨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루마니아는 아직도 가난할 거예요. 뭐 폴란드 뭐 헝가리 다 가난했는데 요즘 이제 꽤 경제 발전을 해서 꽤 살 텐데 루마니아는 아직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거기 가니까 막 배고파 죽겠어요. 식사 때마다 뭐 빵 조각이 뭐 한 조금 주고 뭐 오이하고 도마도 썰어 놓고 그다음에 멀건 뭐 차라고 와 정말 매 끼니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을 끝나고 미국에 오니까 막 고기가 얼마나 땡기는지 그래서 제가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막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조기구이란 게 있어요. 미국 조기는 한국 조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따만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면 충분해요. 근데 제가 루마니아에 열흘 있다가 와가지고 그 LA 가면 뉴 서울 호텔이란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골로 댕겼는데 그 호텔 이제 1층에 식당이 있어서 식당이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룸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왜 식당에 내려가서 먹으면 이상구 박사가 생선 먹는다고 들킬까봐. 그래서 방에서 세상에 그 조기를 세 마리를 막 개눈 감치듯이 막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먹어야 돼. 왜? 부족하니까. 섭취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고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하시지 뭐예요? 말라 이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린도 본래는 뼈를 먹는 동물이 뭐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서 세상에 코끼리의 상아가 안 생길 정도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는 기린도 뼈를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런 산성비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린 보고 뼈를 먹으라 그래. 그래서 NPY를 생산해서 야 뼈 좀 먹어라. 그러면 기린이 하나님 뼈 먹으라 그러면 기린이 탁 하나님 저는 채식 간 줄 모릅니까? 이러면은 안 되지. 그렇죠. 물론 원칙적으로 채식가야. 그러나 지금 형편이 뭐예요? 그 뼈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으니까 먹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그 식생활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채식이야. 고기는 손만 대도
거기 한 점만 목구멍에 넘어가도 암이 재발할 거야. 뭐 이래 쌓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따분한 율법주의죠. 여러분 절대 뭐 고기 안 먹다가 고기 뭐 조금만 들어가도 막 암이 와 고기 들어온다. 암은 고기를 좋아해요. 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같은 거 받으실 때 그 당시 의사 선생님들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준비로 뭐를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고기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고기가 암 치료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 오해를 해요. 그럼 왜 항암 치료하기 전에 고기 많이 먹고 오라 그럴까요? 이 암세포들은 영양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정상에서 암세포로 된 그런 세포들이기 때문에 암세포들은 영양소의 이 균형이 그러니까 과단백, 고지방, 고단백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세포보다 성장, 그 세포분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세포분열을 빨리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제 항암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어? 암세포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고기를 많이 먹고 오라고 그러냐면 이 고기를 탁 먹으면 암세포들이 우와 이때다 하고 뭐예요? 고기를 막 먹고 영양이 풍부하니까 단백질이 풍부한 남아 돌아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포 분열을 빨리 왕성하게 해.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막 활발해져. 그래, 여러분, 이제 항암 치료라는 거는 암세포 죽이기 위한 폭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폭격할 때,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방공호에 다 숨었어. 그럼 폭탄 아무리 던져봐야 뭐예요? 사람 몇 명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세포들이 와글와글 나와서 막 먹고 막 왔다 갔다 돌아댕기고 그럴 때 항암제로 폭격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세포가 훨씬 더 많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암세포들이 항암제에 약할 때가 언제냐면 고기 많이 먹고 세포 분열을 막 왕성하게 할 때가 제일 잘 죽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 고기가 뭐 좋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영양소의 균형은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채식을 하면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백질 부족 그런 공포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간이죠. 간 그렇죠? 간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거? 요거는 간이고, 요건 뭐예요? 네, 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장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뭐게? 네, 이게 췌장입니다. 췌장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위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요게 이제 십이지장. 그래서, 십이지장, 췌장, 그 다음에 여기 담낭이고, 초록색,
그 여기에 담관이에요. 그래서 담관하고 췌장하고 십이지하고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위장 내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은 식도입니다. 식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장이에요. 위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십이지장이에요. 자, 위장도 이렇게 아주 표면이 이렇게 깊이 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위장은 이렇게 보시면, 위장은 요게 이제 세포들이에요. 위장 표면에 있는 위장 세포들이에요. 세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쫙 세포들인데. 세포들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예. 네. 요런 세포들이 있고, 핑크색. 하얀색 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포가 있어요? 예, 네, 보라색 세포가 있어요. 이 위장 세포들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세포 있느냐? 요 핑크색 세포를 벽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핑크색 세포는 무엇을 분비해? 염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위장은 아주 강력한 염산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위장에 항상 염산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요게 먹은 음식이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염산. 이 염산 속에 이제 소화액이 소화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염산이 있는 것은 이 단백질을 잘 분해시키기 위해서 염산이. 그런데 이 염산이 굉장히 산도가 높아요. pH가 뭐 2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위장은 염산을 생산해야 음식을 잘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산을 이렇게 분해했는데, 이게 여러분 얼굴에다가 염산을 확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네, 화상을 입어요. 예. 네. 근데 위장은 왜 화상을 안 입을까? 염산이 차 있는데. 그게 참 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산이 필요해서 염산을 생산하는 이 벽세포도 만들어 놨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자, 이 하얀색 세포를 부세포라고 불러. 부세포는 무엇을 분비한다? 점액을,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위장 전체를 뭐를 해? 예, 요즘 말로 코팅을 합니다. 예, 딱 잘 발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산이 차면은 이 코팅한 끈적끈적한 점액이 염산하고 위장벽하고 분리시키니까 그래서 화상을 안 입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끈적끈적한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점액이 잘 생산 안 되는 때는 언제겠어? 그래서 대개 점액을 생산하는 세포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세포가.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요 보라색 세포. 요 보라색 세포들이 이제 소화제를 생산해요. 그래서 그거를 주세포라 그래요. 주세포. 여기 보라색 세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주세포는 단백질 분해하는 그런 소화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액을 코팅을 해가지고 염산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위 펩신이라는 소화제를 생산해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 불량 이라는 것은 위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위염에 걸립니다. 그렇죠? 왜 점액이 코팅을 하는데 점액이 충분히 생산이 안 되면 코팅이 안 되니까 위산이 위벽을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염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코팅이 점액이 생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점액을 생산을 잘 못하는 것은 점액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서 그래. 그거 다 같은 얘기.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점액이 잘 생산 안 되는 때는 어느 때예요? 기가 막히는 때지. 미워 죽겠고 열받아 죽겠고 그 유전자 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염에 걸려. 그러면서 또 이 주세포, 이 보라색 세포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이 소화물질도 생산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화불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의 주원인도 결국은 뭐예요? 네, 이게 마음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눈꼴 사납다. 더러워 죽겠다. 아니 꼬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진선미의 반대편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도 우리의 뭐예요?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러워 죽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위장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새끼. 요즘 테레비 보면 자꾸 올라. 자,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이 직결되어 있어요. 특히 위장이.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뭐, 사촌이 논 사는 거 보네요. 배가 왜 아파요? 그게 다 이, 뜻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이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한 경우가 있어. 소화력이 약한 경우는 이 결국 이런 유전자, 점액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서,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주물락. 그래서 위장은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위장벽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근육이 세 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외부에 있는 이런 종주근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된 근육, 그다음에 이렇게 된 그래서 위장이 막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음식을 쫙 섞어가지고, 이제 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언제 약해지냐면 과로했다. 너무 피곤하다. 할 때는 이 힘이 약해져. 그러면서 이제 소화불량이 돼. 그래서 내가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예. 네. 아, 이렇게 되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소화력도 우리의 체력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어요. 왜 근육의 이 쫑럭거리는 힘도 체력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아주 과로한 상태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은 자꾸 간식을 하는 겁니다. 자꾸 군것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딱 먹었으면, 아침 식사를 딱 했으면, 적어도 한 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그 점심 때까지. 그러면 적어도 4시간 또는 5시간 동안 위장이 어떻게? 충분히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장이 충분히 휴식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점심 식사가 들어가면 쫙쫙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아침 식사하고 뭐 또 출출해서 또 하나 집어 먹고 뭐 땅콩 좀 먹고 뭐 이렇게 되면 위장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야 하고 나면 나중에 저녁 때쯤 되면 위장이 뭐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저녁 식사가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러면 아이고 얹혔다, 체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래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간식을 피해야 돼. 아시겠죠? 간식 중에 이제 제일 나쁜 간식이 언제 먹는 거게? 야식입니다. 야식 대장력에. 야식 대장력. 아시겠죠? 야식을 하면, 왜 야식을 하면 특별히 나쁘냐고 하면, 야식을 하고, 또 야식을 하고 나면 또 졸려요. 그렇죠? 졸리는데, 이거는 자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졸리고 좀 자는 것 같은데 위장은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가 쌓여. 위장도 피곤해 죽겠고 밤에 꺼정 일을 시켜 먹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위장도 피곤하고 그래서 소화력이 점점 저하되면서 날 피로도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니까 피로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 몸 밖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든가 그 암세포가 생겼다든가 할 때 그 암세포와 싸우거나 박테리아와 싸우는 그 가장 밤에 잘 싸우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잠들고 4시간 후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잠들었다 하면 새벽 2시경이 가장 여러분 몸이 암세포와 잘 싸우는 왜? 충분한 휴식을 뭐예요? 일단 취해줬으니까. 그리고 배속도 비어있고, 그럴 때, 이 면역력이 가장 왕성하게 작동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암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이제,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진통제 안 먹어. 밤 꼬박 새워도 진통제 안 먹어.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밤 꼬박 새워서 당하는 그, 불이익이 진통제 먹어서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진통제가 몸에 해로우니까, 물론 그 말 맞죠. 몸에 해롭죠. 몸에 해로우니까 난 진통제 안 먹고 견뎌볼 거야. 그래서 밤을 꼬박 새버렸어. 못 잤어. 그러면 못 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예? 아, 진통제를 먹어서 받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뭐예요?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라도 푹 자면서 받는 유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그래서 낮에 참을만 하면, 가능하면 참고 안 먹는 게 좋죠. 그러나 밤에 통증 때문에 못 잘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고 자는 것이 더 투병에 유리하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간식을 하시지 말 것. 그게 이제 이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장, 그래서 위장을 푹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잡수시는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 피하고, 그렇죠. 너무 맵고 짜고, 이제, 그러면 이 위산이 너무 많이 자극을 받아서 위산이 너무 분비되고, 그 위산이 너무, 그래서 위산 과다. 이렇게 되면,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그, 결국은 점액도 불리해지고, 그렇죠? 소화제도 위산이 너무 많아지면은, 소화, 펩신이란 소화제도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잘 하도록. 그래서 위염, 위장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식사 시간을 딱 규칙적으로 잡아주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꼭꼭 씹어서 그래서 이 씹어서 꼭꼭 씹어서 잡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꼭꼭 씹어서 잡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위장병은 뉴스타트 하면 금방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위는 조금만 생각해 주면 회복을 아주 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박사님 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회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가능하면 육식이 생각이 나면 땡기면은 가능하면 육고기 육식보다는 생선을 잡수시는 것이 훨씬 더 기름기도 적고 콜레스테롤도 적고 훨씬 더 유리하죠. 생선은 콜레스테롤도 적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선 중에 어떤 생선이 좋을까? 어떤 생선이, 어떤 특별히 나쁜 생선이 있고 좋은 생선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해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새우, 게,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거의 다 포함돼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먹는 것들이 주로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조개, 무슨 전복 이런 것들은 다 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일 깨끗한 생선, 이제 그 가장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가끔 땡기면,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은 어떤 생선일까?
이제 가능하면 콜레스테롤 함량도 적고 오염이 적은 이제 그런 생선들이 어떤 생선들이냐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선이 먹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생선은 먹고 이런 생선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희한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물에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요? 가증한 것이라, 나쁜 거라 이 말입니다. 더러운 거다 이 말. 이건 좀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예, 비늘도 있고 예, 지느러미도 있는. 그런데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따져보면 예, 몇 가지 안 돼요. 예, 대개 다 비늘이 있으면 지느러미가 없고 뭐 대개 다. 자, 예를 들어서 갈치 이렇게 되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는 있어요. 아시겠죠? 뱀장어 비늘이 없고 뱀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고등어도 어떤 면에서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 비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오징어니 뭐 이런 건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그렇죠? 전복이니 뭐 비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먹으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는 따져 보면 별로 종류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어. 전 연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연어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돔 종류, 우럭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기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럴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 그래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선을 먹고 싶거든 그런 생선을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한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암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뭐냐고 하면 이 발암 물질이 뭐 수백 가지가 있죠, 발암 물질이. 그런데 이 수백 가지의 발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은 이 아질산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두 물질이 화합 결합된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질산은 어디서 왔냐 하면 질산에서 온 거예요. 질산염, 그러니까 여기다 아질산염이라. 질산염이 절여지면 소금에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네.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에 많냐? 아, 이게 채소에 많아요. 예. 네. 채소. 뭐, 모든 채소에는 질산염이 많아요. 네. 그러면 질산염이 암을 일으키느냐? No. 전혀. 아닐까요? 아질산염이 암을
발생시키냐? No. 어떤 경우에 이게 발암물질이 돼? 아민과 합했을 때. 그럼 아민은 암을 일으키냐? No. 그 암 안 일으키는 두 물질이 어떻게 만나면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아민은 어디서 오냐? 아민 이것이 바로 해물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민이 많은 해물들은 냄새가 꼬릿꼬릿해. 오징어 이런 거죠. 꼬릿꼬릿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조기와 오징어의 아민 함량을 비교해 보니까 오징어가 200배가 더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민이 많은 해물들이 오징어, 새우, 게, 뭐 조개 뭐 이런 것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질산 아민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겠습니까? 채소하고 이 해물을 버무려 놓은 거야.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절인 거야.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예? 네? 그게 바로 젓갈이지 젓갈. 이제 그런 젓갈하고 이제 그 채소하고 버무려 놓은 것을 젓갈 김치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방 젓갈 김치가 젓갈 김치가 제일 많아? 전라도예요. 저는 경상도인 줄 알아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김치떡에다가 온갖 걸 다 집어넣어요. 심지어 뭐 갈치도 집어넣고 뭐 꼴뚜기도 집어넣고 새우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경상도 김치떡은 아질산 아민떡이야.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 섭취가 많아지면 간암, 위암, 식도암 이런 암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간암이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옛날부터 그때부터 아셨는지 이게 벌써 2000년 전 얘긴데. 예? 모세에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생선을 먹으려거든 이런 생선을 먹으라 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회 생각이 나거든 회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야 막 오래간만에 막 회 좀 먹어보자 막 그러시지 마시고 회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또 이러지도 뭐요 마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먹는 양을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막 회가 정 땡기면 막 한 달에 한 두 번 아, 다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를 어떻게, 여유를 가지세요. 아, 나는 이제, 회는 끝이, 뭐, 안 잡수시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러나, 나는 그래도 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 조금씩, 가끔, 애교 삼아. 그죠. 그래서, 그거 조금씩,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먹었다고 해서,
안에서 큰일 날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걸 폭식을 막 먹는 김에 그냥 왕창 먹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하시면서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면 뭐요? 땡기면 혹시 내가 단백질이 충분히 섭취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를 하나님이 기름 보고 뼈를 먹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회 생각이 나게 해 주시는 갑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를 조금씩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그거 한 점이라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암세포가 자다가 홀짝 깨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다고. 그런 건 절대로 뭐요? 아니니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유연하게 조절해 가시면서 저는 연어를 아주 좋아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